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뉴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하루 1,357명으로 집계됐고 오렌지 카운티는 1,5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으면서 입원 환자 역시 증가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372명이었던 LA 카운티 입원 환자는 525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코로나 확산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 가을학기 대면 수업을 앞두고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사데나 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자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또 시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LA 다저스 구단이 어제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이 구장을 찾은 관중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을 이유로 영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미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자 각 기업들이 사무실 복귀 시기를 늦추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연방의회 난입 사태 가담자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미주 한인이 북한의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어제 연방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 가을학기부터 주내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620만 학생 모두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정부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8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UC계열 대학의 올 가을학기 신입생들은 가장 다양한 인종 구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한류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개인정보 유출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LA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텍사스주 서부 사막지대 로켓 발사기지에서 우주여행에 나서 성공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우주 가장자리 100km 이상의 고도까지 비행해서 무중력을 체험했고 이 지구에 성공적으로 귀환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양당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네거티브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의 정치적 본거지 대구를 찾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장기 구금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부조 2위 LA 다저스가 서부조 1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2대7로 패해 승차가 두 경기 차로 벌어졌습니다. NBA 파이널 6차전이 오늘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밀워키 벅스가 피닉스 선스에게 3승 2패로 앞선 가운데 오늘 밀워키가 홈에서 승리하면 50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0.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1,357명으로 집계됐고 오렌지 카운티는 1,5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신규 확진자 수 이렇게 늘면서 입원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는 일주일 전 372명이었던 입원 환자 수 525명까지 늘었습니다. LA 카운티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죠. 불꽃놀이와
행진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던 독립기념일 이후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4일 이후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후 LA 카운티 보건국은 감염자 수가 300%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는 전달보다 2배 이상 늘었다라고도 집계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0%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사망자도 1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신규 확진자가 14,000명으로 어제 집계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16일부터 주말까지 사흘간의 수치를 합친 것이라고 하지만 만 명을 넘어선 것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파사데나 시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다시 시행하고 모든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파산데라 시정부 측은 어젯밤 회의를 통해 지난 3주간 코로나 감염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다시 시행하게 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파사데나 시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코로나 감염 사례가 240% 증가했습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은 수요일인 내일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이 코로나 백신을 정식으로 승인하면 모든 파사디나시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파사디나시 정부 자료 결과 현재 전체 공무원 60%가 백신을 접종한 상태입니다. 미 소아과학회가 학교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권고를 내놨습니다. 두 살 이상은 누구나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 것인데요. 그 이유로 상당수 학생이 아직 백신 접종 자격이 없고 마스크 착용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고 전염을 줄일 수 있으며 백신 미접종자만 마스크를 쓰도록 감시하고 단속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전 학생이 모두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학교 내에서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보다 엄격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해서 영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두 달 만에 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영국에 대한 여행 경보 등급을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하면서 영국을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짐바브웨, 피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다른 4개 나라도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4단계는 해당 국가로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하면서 만일 반드시 여행해야 한다면 사전에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와 항공업계는 적어도 8월까지 영국의 여행 제한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기업들도 사무실 복귀 시기를 늦추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애플은 9월 초로 잡았던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시기를 한 달 이상 늦추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 기술 기업 중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시기를 연기하고 나선 것 이번 애플이 처음인데 계속해서 기업들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코는 26일부터 중단하려고 했던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영업시간을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상황을 참작해 당분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종전 주 5일에서 2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들 간의 이견에 대해 연방법원이 대학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법원 인디애나 북부지원은 어제 인디애나 대학이 교내의 모든 학생, 교수, 교직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대학 측 결정에 반발해서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입니다. 인디애나 대학은 지난 5월 올 가을 학기 캠퍼스로 복귀하려는 학생은 코로나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또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수강 신청이 취소되며 교내 활동도 금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8명의 학생이 지난 6월 이 접종 의무화 조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백신 여권 도입을 금지한 인디애나주 신규 법규에도 위배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심리를 진행한 판사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인디아나 대학이 공공보건이라는 합법적인 목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방법원이 대학의 코로나 백신 의무화 조치를 합법으로 인정한 첫 번째 판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올 가을학기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리런치 프로그램입니다. 뉴욕, 보스턴,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프리런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건 시 차원입니다. 그런데 주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최초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보조금으로 역대 최대 예산을 받은 가운데 앞으로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도 공립학교 학생들은 무료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돼 저소득층 가정 등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또한 LA를 포함한 주 전역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대 최대 액수 48억 달러 예산을 투입하기로도 결정했습니다. 주정부는 앞으로 2년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48억 달러 예산을 책정하고 로컬 정부들과 각종 홈리스 관련 프로젝트들의 지원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과 쉘터를 건립하며 또 서비스 제공에 쓰일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주 주의회에서 확정된 새로운 회계연도 주예산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는 지난달 앞으로 2년간 로컬 정부의 20억 달러 규모의 노숙자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지난해 기존 호텔 건물들을 거주시설로 개조해서 노숙자들에게 제공한 프로젝트 룸키를 더욱 확대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이것은 올해 코로나 팬데믹 경기 부양금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거액의 예산을 어떻게 쓸지 논의한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이 노숙자 수가 1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시겔 대학의 올 가을학기 신입생들은 다 가장 다양한 인종 구성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UC 측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시계열 대학들은 다가오는 2021학년도 가을학기에 인종적, 경제적으로 가장 다양한 신입생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UC계열 9개의 캠퍼스가 받아들인 2021학년도 신입생들은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한 13만 2,35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주 지원자들 중 히스패닉 학생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스패닉 학생들은 8만 4,223명 신입생 정원 중 37%를 차지해 2년 연속으로 으뜸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은 34%, 백인 학생들은 20%, 그리고 흑인 학생들은 5%를 차지했습니다. UCLA의 경우 올 가을학기 가주 신입생들의 34%는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 그리고 퍼시픽 아일랜더 계열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3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비중이라고 합니다. UC 어바인의 경우 소수계 가주 신입생들은 지난해의 29%에서 올해는 41%로 폭증했는데 흑인은 2배,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은 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양성은 인종뿐만 아니라 입학한 신입생들의 경제적 수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신입생들 가운데 45%는 저소득층 가정 출신이며 45%는 4년제 대학의 가족 중 처음 입학하는 학생들로 밝혀졌습니다. UC 입학 사정에서 SAT와 ACT 시험 점수가 필수 항목에서 누락되면서 지원자들이 늘어나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20만 3,700명이 지원했습니다. 지원자가 급증하면서 UC계열 대학의 입학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UCLA의 경우 올 가을학기 지원자들이 13만 9,463명으로 큰 폭 늘면서 합격률은 지난해의 14.4%에서 10.7%로 하락했습니다. 올 가을학기 UCLA 합격자들의 평균 GPA는 4.5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 또한 올 가을 신입생 지원자들이 11만 2,820명으로 폭증하면서 합격률은 지난해의 17%에서 올해는 14%로 하락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 입국 시 두 주 자가격리 면제 신청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타주라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방역수칙을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경제활동이 다시 위축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은 강화된 상태입니다. 어제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하루 평균 140에서 150건으로 줄었습니다. 면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첫 주 하루 300건 이상 몰린 것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이죠.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관광 사업 블루 오리진 오늘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모닝뉴스 이 시간은 미국과 로컬 소식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베크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7월 20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맑고 더운 날씨입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평균 기온보다 4, 5도가량 높은 상태로 또 공기 중에 습도까지 높아져서 후덥지근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이어지겠고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은 야념 기온을 보이지만 공기 중의 습도가 보다 높아져서 당분간 남가주의 후텁지근한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 6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9도, 69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8도, 64도, 해안 지역은 64도, 66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4도, 낮 최고 기온 98도까지 올라서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And touchdown. Welcome back, New Shepard's first human crew. 와우, what a moment. You gotta love how he comes out in his cowboy hat. 우주 관광을 마친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선에서 내려서 동료들, 기다렸던 사람들과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LA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에 출발했던 제프 베이조스의 로켓 우주선,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이 무사히 지구에 착륙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이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관광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우주관광 시범 비행에 성공한 지 9일 만입니다. 오늘 오전 6시 텍사스주 서부 사막지대 발사기지에서 뉴 셰퍼드라는 로켓을 타고 10분간 우주비행을 한 뒤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우주의 가장자리인 100km 이상 고도까지 비행해서 몇 분간 무중력에 가까운 극미 중력을 체험했습니다. 지난 11일 86km 상공에 도달했던 이 브랜슨보다 더 높이 비행한 것입니다. 나사와 연방항공국은 고도 80km 이상을 우주의 기준으로 보지만 유럽국제항공우주연맹은 고도 100km인 카르만 라인까지 넘어야 우주로 정의합니다. 베이조스는 자신의 동생 마크와 82살의 할머니 월리 펑크 그리고 18살의 네덜란드 청년 올리버 데이먼과 함께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펑크는 1960년대 나사 우주비행사 시험을 통과했지만 여자란 이유로 비행을 하지 못한 머큐리 여성 13인 중 한 명인데 이번에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을 했습니다. 또 올 가을부터 네덜란드 대학에서 물리학 등을 공부할 예정인 데이먼은 블루 오리진의 첫 번째 유료 고객입니다. 베이조스가 이날 동승자들과 함께 우주여행에 성공함에 따라 최고 부자, 최고령, 최연소 우주인 모두 탄생하게 됐습니다. 베이조스 등이 탑승한 뉴 셰퍼드 로켓은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재활용 로켓입니다. 이 로켓은 유인 캡슐과 추진체 부스터로 구성되어 있고 캡슐과 부스터 모두 이번 비행에 앞서 두 차례 사용됐던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여제 취임 6개월 동안 미국 경제가 발전했다면서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물가 상승을 주시하고 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4조 달러 이상의 초대형 경기 부양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가중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조기에 진화하며 투자를 통한 경제 회복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는 지난 6개월간 크게 발전했다면서 속도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겪고 있는 이 호황을 모든 미국인이 앞으로 수년간 공유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수 있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국민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일각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며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서 몇몇은 장기적 인플레이션 징후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인프라 법안에 대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블루칼라의 청사진이며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이루어진 언론인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사찰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갈런드 장관은 메모에서 미국은 허가되지 않은 폭로로부터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데 국가적 이익이 달려있다며 언론인이 정부의 작동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활용한 비공개 취재원을 보호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연방검사들이 언론인의 통화 내역이나 이메일 기록 등을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공세 보폭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민주주의와 인권을 고리로 중국을 강하게 비난해왔지만 미국이 사이버 분야에서도 중국이 해킹을 일삼는다며 추가 조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마이크로소프트, MS 이메일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공격을 중국 소행으로 규정하면서 맹공한 것입니다. 올 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메일 서버 소프트웨어인 익스체인지를 겨냥한 해킹 공격 배후로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해커를 지목한 것입니다. 또 미국 기업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를 갈취하는 랜섬웨어 공격 시도를 비롯해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각종 사이버 공격에 연루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동맹인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중국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규탄에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것이며 특히 나토가 동참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첨단 기술 분야에 이어서 농업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의 활동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까지 나서서 초당적으로 중국 견제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세출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농장 등 농업 관련 시설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중국 측 소유 농장들이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 기업의 농장 잠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경고가 나온 바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농장 매입을 확대해왔고 돼지고기 대형 가공 기업인 스미스필드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초까지 중국 측이 소유한 농경지는 19만 2천 에이커에 달하고 관련 자산은 19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 한인이 북한의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어제 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하원은 어제 표결에 나선 하원의원 415명 전원 찬성으로 민주당 그레이스 맹 의원과 공화당의 벤 테일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맹 의원 등이 지난 2월에 다시 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맹 의원 등의 발의로 지난해 3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이 화상 상봉을 포함해 미주 한인의 북측 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미국의 대북 인권 특사가 상봉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미주 한인 사회와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여성도 징병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 보도인데요.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군사위원회 잭리드 위원장이 발의한 선발징병제 법 개정안이 이번 주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징병 신고 의무를 18세 이상의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확대한다는 내용의 골자로 주로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완전 모병제 국가입니다. 만 18세에서 25세 사이 남성은 여전히 징병 대상으로 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선발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허위 정보를 트위터에 올린 미국 공화당 의원의 트위터 계정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뉴욕타임즈와 BBC 방송에 따르면 트위터는 어제 조지아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의 계정을 12시간 동안 일기 전용 모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관계자는 트위터 규정 중에 코로나 허위 정보 정책을 위반한 계정에 단속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트위터는 코로나에 대해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공유할 경우에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사당 난입사태 가담자에게 첫 징역형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의사당 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로리다주 출신의 남성 폴 호지킨스에게 중범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모스 판사는 의회 난입에 대해서 그건 항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었다며 단순한 폭동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사당 난입 사태가 남긴 부정적인 영향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호지킨스는 난입과 관련해 어떠한 사전 계획, 나쁜 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LA시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통계 결과 실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LAPD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살인사건이 179건 발생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1.6%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년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할 때 38.8%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이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 시장 현황과 문제점을 시리즈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적발되면 벌금 폭탄을 맞거나 당국에 적발되지 않아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불법 사이트를 보는데 설마 걸리기 하겠느냐는 마음으로 불법 사이트를 무심히 클릭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나는 회원 가입을 하고 돈을 내고 보는데도 이것도 불법이냐고 되묻는 한인들도 많습니다. 정답은 유료이든 무료이든 관계없이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사이트만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불법 사이트들이 버젓이 회원 가입을 받고 월 이용료를 부과해가며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비롯해 온갖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영화를 보기 위해 한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 대부분이 한국 웹하드나 비트토렌트 같은 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인데 불법이 많습니다.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웹사이트만 합법이다 보니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불법인데 이를 불법 사이트를 통해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운로드 없이도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사이트가 요즘 성행하는데 저작권이 없는 컨텐츠가 링크된 주소를 공유하는 것도 역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들이 따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무료로 사이트에 접속해 한국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보니 이용하는 사이트가 저작권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해도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도 불법으로 저작물을 내려받고 파일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전문 박윤근 변호사입니다. 불법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보는 것은 불법이에요. 저작권 침해죠. 여기 벌금을 저작권 고의적 침해라 해서 법원에서 또 본부기를 보인다면 25만 불까지도 한 번 다운로드, 그러니까 한 드라마 한 에피소드 다운로드하는 25만 불까지도 벌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했을 경우는 이거는 고의적으로 했다고 주장될 수가 있겠죠. 고의적 침해까지 했다 하면은 저기 상대편 변호 비용까지도 물어줘야 하는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 해도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계정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 팔아넘겨지면서 이용자들이 신분도용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는 수요일인 내일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외에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오는 수요일인 21일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선착순 300명에게 21일 오전 10시부터 올림픽과 노만디의 노인센터 1층 입구에서 불고기 런치 도시락과 함께 비상용 호루라기, KN95 마스크, 손세정제, 쇼핑백 등을 각각 한 개씩 나눠드립니다. 선착순 240명에 한해서는 머그컵 240개를 나눠드립니다. 이번 사랑의 나눔 행사는 클레버케어가 런치 도시락을, 경동나비에는 머그컵을, 에스더림씨가 호루라기를 후원해 이뤄졌습니다. 뉴스타 장학재단이 지난 16일 20일에 장학금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80명의 장학생에게 총 8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뉴스타 장학재단의 공동설립자인 제니남 뉴스타 부동산 사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동참이 이뤄진 것은 고 남문기 뉴스타 부동산 회장이 항상 강조해왔던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 장학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총 910명의 장학생들에게 184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오는 8월 1일 스타 강사 김미경 씨를 초대해 코로나로 지친 한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특별 강연을 마련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달라진 세상에서 개인의 삶과 성장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코로나로 앞당겨진 미래를 이해하는 법, 코로나 이후 세상이 바뀐 생존 공식, 달라진 세상으로 빠르게 진입해 기회를 잡는 법, 바꿔야 할 공부법과 마음가짐까지를 아우를 예정입니다. 강연은 오늘 8월 1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로 선착순 등록자 100명에 한해 온라인 준 세미나로 진행되며 강연은 30분, 질의응답 30분으로 구성됩니다. 강연은 무료이며 tinurl.com/kfmmcamtv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킴벌리 피오렐로, 한국명 송민경 씨가 커네티컷주 하원 의원이 현지 일간지 하퍼펀드 커런트에서 공화당의 떠오른별로 최근 소개됐습니다. 공화당의 떠오르는 별, 분열을 초래하는 전쟁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는 기사로 피오렐로 의원을 조명한 것입니다. 미 전국적으로 아시안대상 증오범죄와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의 한인 밀집지역 퀸즈 플러싱 한복판 거리에서 한인 단체장들이 대낮에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NYPD에 따르면 지난 9일 정오경 이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인근에서 뉴욕 한인 야구협회의 한재열 회장과 바구아 이사장이 아마존 배달원인 한 흑인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현장 인근의 CCTV 화면을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체포했으며 현재 증오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상점에서 사용되는 비닐봉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에서는 비닐봉지세, 이 플라스틱 박스 택스, 플라스틱 백 택스를 도입하는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9월까지 법안을 작성한 다음 다시 논의를 거쳐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6일 산타클라라밸리 교통국 BTA 경천절 차량기지에서 BTA 직원 9명을 무차별 총격으로 살해한 샘 캐시디가 오래전부터 자신의 직장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특정 직원들을 해칠 마음을 갖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샘 캐시디가 2016년 필리핀 여행에서 돌아올 때 테러에 관한 책과 또 BTA의 특정 직원 2명의 이름을 자필로 적은 메모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가 팬데믹 기간 주차장을 개조해 만든 야외 패티오의 영업을 영구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팬데믹 기간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서 이 공유 공간 프로그램 일환으로 주차장을 개조해서 만든 야외 패티오 영업을 팬데믹 이후에도 영구 지속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서부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산불 부트레그를 진압하기 위해 최근까지 투입된 소방관은 2,000명이 넘는 가운데 소실된 면적은 LA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 산불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이 시애틀 워싱턴주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지난주 워싱턴주 대부분 지역에 대해서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킹, 스노미시, 피어스 카운티 등 이른바 퓨지 사운 지역만 가뭄 예외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생태부 가뭄센터에 따르면 이들 3개 카운티 저수량은 예년의 75%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주 교육부가 하와이주 내 257개 공립학교에서 2021-22학년도 재학생들에게 아침과 점심 무상급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하와이주 교육감은 어떤 가족도 등록된 학교를 통해 식별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국에 따르면 아직 이 이지 밀 앱 모바일 앱이나 학교를 통해 다음 학년도 식사 크레딧을 구매하지 않은 학부모와 보호자는 조치를 피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작년 4월 17일부터 적용돼왔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8월 6일부로 해제됩니다. 강제 퇴거 재허용이 법정 소송 및 노숙자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 주정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중재 조정 서비스를 타개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저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다저스가 어제부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 경기 시작을 했죠. 라이벌전이긴 한데 지금 서부조 1위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2위가 다저스입니다. 어제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게 7-2로 패하면서 1위와 2위 차이가 한 경기에서 두 경기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LA 다저스 요새 커쇼도 못 나오고 바워도 못 나오고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일단 후반기 일정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가 후반기 안정된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3타수 1안타 볼넷 1개를 기록하면서 시즌 타율 2할 5푼 1리를 현재 기록 중입니다. 잘했다라는 소식 들으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2할 7푼은 넘어야 잘했다라고 타자들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막을 올리게 되는 도쿄올림픽이 이 스폰서 기업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던 스폰서 기업과 사장 등 해당 기업 대표들의 불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스폰서 토요타 자동차에 이어서 NTT와 NEC까지 일본 주요 기업들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 JAL도 참석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불참적으로 기운 모양새입니다. 올림픽 개최에 대한 일본 내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개회식에 참석할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을 초래해서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이 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올림픽 4연패를 노리는 미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도쿄 입성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잭 라빈, 시카고 불스의 잭 라빈이 코로나 바이러스 프로토콜 조치 대상자가 됐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이슈로 아직 도쿄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농구 대표팀에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선수 지금 3명입니다. 앞서 가드 브래들리 빌, 코로나 문제로 대표팀에서 제외됐고 제레미 그랜트, 밀접 접촉자 조사 등의 이유로 격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일본에 입국했다가 일본에서 취업을 하겠다며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던 우간다의 역도 선수가 일본 중부 미에현에서 발견됐습니다. 줄리어스 스케톨레코라는 이름의 우간다 역도 선수는 지난주 숙소에 우간다에서의 생활이 어려워 이곳 일본에서 일하고 싶고 내 짐은 우간다에 있는 아내에게 보내달라라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진 바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NBA 파이널 6차전이 펼쳐집니다. 미러키 벅스와 피닉스 선스 간의 6차전은 미러키 홈에서 펼쳐집니다. 미러키 벅스가 3승 2패로 앞서 있기 때문에 미러키 벅스가 오늘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 50년 만에 1971년 이후 50년 만에 NBA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반면 피닉스 선스는 적지에서 승리하고 7차전 홈으로 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또 농구는 모르죠. 모든 관심은 지금 피닉스 선스의 크리스 폴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러키 벅스 좀 서운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오늘 저녁 6시에 펼쳐지는 NBA 파이널 6차전은 ABC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열 손가락이 없는 한국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하산 도중에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현지 기상 상황 때문에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등반 도중 동상으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등반을 이어온 김홍빈 대장. 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해발 8,047m 브로드피크에 오르며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하산을 시작한 김 대장은 7시간 뒤 해발 7,900m 지점에서 크레바스를 지나다 실족했습니다. 애초 김 대장이 구조돼 무사히 캠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문재인 대통령도 무사 귀국을 바랐지만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김 대장은 다음 날인 19일 오전 10시쯤 위성전화로 구조를 요청했고 러시아 구조팀이 출동했지만 구조에 실패했습니다. 구조팀은 의식을 확인한 뒤 등강기를 내려 김 대장을 15m가량 끌어올렸지만 끝내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람이 매달리면 줄이 핑평 거 아니에요. 예, 흐느적거리는 저 로프를 확인하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기지도 못하고 그냥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실종 소식이 알려진 뒤 대한산악연맹과 광주산악연맹, 광주시 등은 즉각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외교부는 김 대장이 중국 쪽 절벽으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파키스탄과 중국 양측에 수색 헬기 등 구조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악천후로 인해 수색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또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저희가 올해 지난해와 올해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얼마나 많이 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대기록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노래 Permission to Dance가 또다시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는데 앞서 싱글 차트 정상이었던 버터를 스스로 7위로 밀어나고 1위에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KBS입니다. 마스크를 쓴 다양한 사람들이 흥에 겨워 춤추는 모습. 방탄소년단의 신곡 Permission to Dance는 코로나19에 지친 전 세계인들에게 보내는 응원입니다. 지난 9일 발매 이후 폭발적인 인기로 단숨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등극했습니다. 7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버터에 이어 정상에 오른 것으로 그룹으로는 블랙 아이드 피스 이후 12년 만에 쓴 대기록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세비지 러브, 라이프 고즈 온 등 10개월 2주 동안 5개의 1위 곡을 탄생시켰는데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과 비틀즈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최단기간 기록입니다. 한류라고 하는 좁은 범위가 아니고 전 세계 대중 음악과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아이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과는 좀 다른 보편적인 문화적 차원으로 이 노래는 수어를 담은 안무 동작으로도 화제입니다. 즐겁다는 뜻으로 양손을 흔드는 한국 수어, 춤추다라는 뜻으로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는 국제 수어. 그 행동과 모션을 보면은 그대로 메시지가 전해져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어라는 언어의 힘인 것 같습니다. 쏟아지는 찬사에 멤버들은 큰절하는 사진과 함께 언젠가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퍼미션 투 댄스의 안무를 팬들이 따라하고 SNS에 올린 댄스 챌린지를 오는 23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동혁입니다.
오늘 날씨 후덥지근하다고 합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즐겁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K5의 경쟁자는 K5 자신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 K5, 비즈니스의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의실에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위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위셔센터 카이로프랙틱.